두개남겨놨었죠자요거는우리가지난번에조세부가의경제적인효과를보시면요균형상태에서시장가격이천원이고요거래량이만약에10개가있다라고가정했을때여기생산자에게100원의세금이부과되면요생산자는이제소비자에게이조세를전가시키기위해서그쵸공급량을갖다가조절해야겠죠그래서거래량이이렇게조세부과에따라이렇게줄어든다고그랬어요그래서일단조세가부과가되면뭐가감소한다고그랬냐면요거래량이감소하니까가격이어떻게돼요상승하겠죠그러면이렇게가격이상승하면이건수요자부담이잖아요그러면은요면적만큼뭐가줄어든다고그랬어요소비자잉여가줄어들죠그렇잖아요그러면이제공급자는1050원을받고팔아서조세총액은자기가부담해야되잖아요자기한테부과됐으니까그럼1050원받고팔아서100원세금내면그쵸공급자의수입은이전보다어떻게돼요줄어들겠죠여기950원이라는거는시장가격이하락한게아니고요 시장가격은얼마로올라간거예요1050원근데여기서세금내야되잖아요세금100원빼면요950원은공급자수입이란얘기죠그죠그러니까공급자의수입은이전보다적어지니까이면적만큼생산자잉여가줄어들겠죠무슨말인지하시겠나요 、네、 거기우리문제에서49번있죠 、네、 49번에보시면주택구입에대한거래세인상에따른경제적후생의변화로틀린걸물어봤을때3번지문에이렇게돼있죠수요자가실질적으로지불하는금액이상승하니까소비자잉여는감소한다고그리고4번지문에보면공급자가받는가격이하락하니까생산자잉여는감소하겠죠그문장을이해하시겠나요지금그거설명한거거든요3번하고4번지문이요지금저기소비자잉여하고생산자잉여배운거는기억이안나시죠자균형상태에서결정된가격이균형가격이고요이게균형거래량이라고그랬을때만약에균형가격이천원에결정이되면여기있는수요자하고공급자하고다만족할만한상태가된다라고얘기를한거죠왜냐하면둘다이윤을얻고있다고보는게자공급자는가령예를들어서10개를생산하기위해서최소한800원만받아도10개생산할수있는데시장가격이천원에결정이되면공급자는요면적만큼의이윤을얻는다고그랬잖아요이잉여를우리가생산자잉여라고그랬었어요그쵸근데소비자는이상품을구입하기위해서1200원까지도지불할의사가있었는데시장가격이천원에결정이되면소비자도요면적만큼의이윤을얻고있다고생각하겠죠이걸우리가무슨잉여네소비자잉여인데조세가부과돼서가격이올라갔잖아요올라갔으면올라간만큼에대한뭐가줄어들어요소비자잉여가줄잖아요그죠그러면공급자도올라간가격을받아도세금내야되니까자기의수입은원래는천원이었잖아요세금내니까지금950원으로줄었잖아요그러니까는이면적만큼뭐가줄은거예요생산자잉여도줄어든다는얘기죠조세부과가된다음에무슨말인지아시겠나요지금그거얘기하고있는거죠그거3번하고4번지문이자그럴때거기보시면5번에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의 귀속이 되니까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단 얘기죠. 이 면적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죠. 이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정부는 요 거래량에 기초해가지고 뭐를 세금을 걷어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금 필요한보다 적은 양이 지금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에 대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것은 조세 부과에 의해서 발생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 조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 있죠. 이거는 공급이 탄력적일 때 크겠어요? 아니면은 비탄력적일 때 커지겠어요? 경제적 순손실은. 응? 언제 커지겠어요? 응? 탄력적일 때 커지는 거예요. 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 거래되는 양이 많이 안 줄어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또 인용을 한 거예요. 언제? 작년 시험에. 거기까지. 그러니까 경제적 순손실에 대한 의미 정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49번에 틀린 게 5번이란 얘기죠. 1번하고 2번 지문은 지난 시간에 했던 탄소 비대 있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1번 지문에 보면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고 상대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하냐면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자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고. 그럼 2번 지문은 공급이 더 탄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급자의 부담이 적고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 탄소 비대 논리 기억하시나요? 용어가 이게 그 이해가 되셔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했잖아요.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아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문맥의 표현인 거죠. 문맥에 그냥 우리한테 자 이렇게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조세가 부과되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얘가 탄이잖아요. 얘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적고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의 부담이 커지겠어요? 공급자.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지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요 곡선이 뭐 공급 곡선보다 더 탄력적일 때 뭐 그렇게 해줘요. 공급 곡선에 비해 탄력적이라고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죠?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 수요가 공급에 비해 어떻다는 얘기예요?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겠어요? 그럼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할 거예요. 얘가 탄력적이고 얘가 비탄력이라는 얘기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이렇게 문맥상으로 가지고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을 해주면은 우리가 답을 찾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온 것보다는 이게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거죠. 이렇게. 그 변화까지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50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번 지문에. 자, 수요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28회죠. 그 밑에 50번. 네, 거기 보면 1번에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어떨 때? 탄력적일 때.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1,000원이에요. 얘가 10개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가 됐어요. 그죠? 네. 세금 부과가 됐을 때 공급자는 요 세금의 일부라도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시키려고 그러면은 올려야겠죠. 올리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공급이 줄어야죠. 근데 공급이 안 줄어들잖아요. 비탄력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주원재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진 않죠. 줄어들진 않았으니까. 근데 탄력적이면 줄어들잖아요. 저렇게 줄어들면은 요 줄어든 만큼에 대한 이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근데 비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없으니까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여기 뭐 논리를 다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기본적인 거라도 그죠? 네. 뭐 경제적 순손실까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요. 요거는 이제 구별은 하시겠나요? 요거. 예. 네. 그럼 이제 아는 것부터 하나씩 정리하면 되죠. 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거 해봤었죠.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 이게 지난번에 분명히 이거는 알려드렸어요. 가격 변화는 비탄력적일 때가 크다고.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린다고. 그렇죠? 그러면 과정을 보시면 이런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공급은 증가하죠. 그렇죠? 근데 얘가 비탄력적이면 양은? 에? 양이 덜, 그렇죠? 덜 증가하는 거예요. 적게. 그래서 가격이 더 상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이 안 되시면 이렇게 수요하고 공급이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수요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수요가 늘면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공급이 늘어야 되잖아요. 늘어야 되는데 얘가 비탄력적이면 이렇게밖에 못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게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커지는 거죠. 근데 공급이 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더 증가하죠.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증가한다는 거죠. 거의 같게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아, 거기 있는 그 2번 지문은요. 잘 들어왔던 지문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제가 왜 여기다가 양을 먼저 얘기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문제 풀었을 때도 양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출제자들이 양을 기준으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정리가 돼 있냐면 가격 변화는 비탄력적일 때 크다라는 거는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양의 변화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가격만 갖고 들어갔는데 양이 나오면 또 착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까지만 정리가 돼 있으시면 여기 나오면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해요. 그렇죠? 예. 네. 가격은 어떻게 돼요? 양은 어떻게 돼요? 자, 거기 여러분들이 50번 문제에 4번 지문이 있죠. 4번 지문을 보시면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있죠. 균형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네, 그 표현이죠. 둘이 모두 증가하면 양은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둘 다 증가니까. 그죠? 그러면 가격에 대한 거는 얘하고 얘하고의 이동폭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이렇게 증가했으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잖아요. 그럼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고 반대로 공급의 증가폭이 더 커지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그 표현을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지문도 재활용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 표현에 대한 거를 잘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반대로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죠. 그렇죠? 그러면 균형량은 양쪽의 모에 의해서 변화 폭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 가격은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이런 논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이 표현과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하나의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인용을 해줄 가능성도 내포하는 거겠죠. 예, 그러면 이제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대입을 하면 예, 이제 웬만한 건 이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잊어먹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뭐 잊어먹는 거에 정상이죠, 뭐 그죠? 안 잊어먹는 게 더 이상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게 뭐? 자, 이제 우리는 투자론을 가시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파트가 투자와 금융과 개발과 간평에서 네 개 파트가 남아 있어요. 그죠? 이거 언제 끝날지. 이거 저기 다음 달에 여기 계산 문제 풀이 특강도 해야 된대요. 5월 마지막 주에. 그죠? 그 전에 끝날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여기 민법 벌써 끝났다고 그러죠. 에? 저쪽도 저기 뭐 5월 초면 끝날 것 같고 우리는 뭐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한번 프로는 갖고 오시나요? 풀어보시고 이거 풀어보고 들어와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출이고 답하고 해설이 다 있더라도 에? 여기 와서 푸시려고 그러면 쉽지 않죠. 아, 투자 이론에서는요 위험하고 수익의 관계를 물어보는데 얘를 이론하고 계산 문제가 있고요. 얘도 이론하고 계산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근래 위험에서는 이론만 물어보고요. 얘는 이론하고 계산도 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인데요. 여기는 그 이 투자 분석 자체가 현금 흐름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그랬고요. 요 현금 흐름에 기초해서 할인 기법하고 비할인 기법을 출제를 해요. 그래서 요 현금 흐름에서도요 이론하고 계산을 물어볼 수 있고요. 여기는 할인 기법에서도 이론하고 계산을 물어볼 수 있고요. 비할인 기법도 이론하고 계산을 물어볼 수 있어요. 아, 얘네는 이거 두 개를 다 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론을 물어봤어요. 작년은. 여기에는 할인 기법은 근래에는 계산 문제는 안 물어보고 이론만 물어보고 있고요. 여기는 이론하고 계산을 다 물어봐요. 여기가. 근데 여기 계산 논리가 얘보다는 조금 간결해요. 여기보다 요령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순연가하고 수익성 지수 계산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래는 인용을 잘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을 기초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되죠. 계산 말고 뭐 있어요? 이론. 예? 이거 이론만 기본적으로 다섯 개잖아요. 다섯 개. 그죠? 여기다 계산까지 포함을 하면 여러 개가 되는데 얘 계산 논리 안 나오니까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네 개. 얘도 계산 논리를 안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평균적으로 많이 나올 때는 아홉 개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적게 나오면 한 여섯 개에서 일곱 개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섞여서 나온다는 얘기죠. 어쨌든 계산 문제의 비중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투자론하고 현재는 간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되죠, 뭐. 그렇잖아요. 계산 문제도요. 제가 볼 때는 1분 내로 할 수 있는 유형 있죠. 예, 그거 가지고 그거 집중적으로 막 풀어가지고 그 개념을 잡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어려운 거를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라고 해봐야 그날 지나면은 또 똑같을 거예요. 토요일 날 쭉 하라고 만약에 이제 특강을 했어요. 확 해서 할 때는 알 것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한 주일 지나고 금요일 날 제가 와가지고 자, 지난주에 특강한 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쫙 드리면은 비슷하다고요. 다 겪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선별해서 그것만 이제 많이 풀어보면은
그러면 탁 봐서 그래 얘는 내가 할 수 있어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만만치 않아요 이거. 그죠? 자, 또 그러면 뭐 또 해보시면 되죠. 자, 거기 1번에 대한 내용은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부동산 위험, 혹시 투자 위험 기억하시는 거 있나요? 부동산 투자 위험, 위험의 종류. 에? 일단 그러면 위험 있죠. 위험. 2000년 위험이 뭘 위험이라고 그랬어? 어? 2000년 위험. 최천여 위험이 뭐라고 그랬어?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요 실제 발생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그래요. 위험. 이거를 이제 통계학적인 용어로는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위험의 측정을 우리가 표준 편차로도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표준 편차를 그려서 설명해 봤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위험이 있어요? 투자자가 예상을 했던 거하고 실제로 발생하는 결과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사업 위험, 금융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 중에 유동성 위험 기억하시나요? 유동성 위험? 어?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최초죠. 유동성 위험. 어, 유동성 위험. 어? 2000년 유동성 위험. 아주 뭐 둘이서 뭐 여유가 있네. 뭐 물어봐도 뭐 전혀 뭐 꺼릴 게 꿀릴 게 없네. 그냥. 주식하고 아파트가 있으면 어느 게 현금화하기 좋아요? 아파트 5억짜리 있죠? 얘 100만 원에 팔면 바로 팔려요 안 팔려요? 바로 팔리겠죠. 5억짜리인데 100만 원에 던진다 그러면 뭐 전화가 빗발칠 거 아니겠어요? 전화 연결 전화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진짜냐고 물어보겠죠. 진짜요? 100만 원 파는 거요? 내가 지금 간다고 막 야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죠? 유동성 위험이 이거예요. 부동산이 고가의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할 때 발생하는 가치상의 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상의 손실을 우리가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이라는 거죠. 부동산을 현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일반 재화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거기 1번 문제 5번 지문에 가면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렇잖아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인플레 위험이 있죠. 네. 인플레가 예상이 되면 대출자 있죠. 대출자는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으면 무슨 금리로 대출해 주는 걸 선호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금융에서 이자율의 결정 원리를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물가는 상승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대출자가 만약에 무슨 금리로 대출해주면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면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라 화폐가치는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출자가 손해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출자는 그런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 같다고 가정할 때 초기 이자율은 고정 이자율이 변동 이자율보다 높죠. 예. 근데 아니면 위험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거보다는 이걸로 대출해 주는 게 낫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런 게 이제 이해가 되면 답 나올 때 우리가 이제 바로 풀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그래서 그 관계는요, 215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또 제목이 오타가 났군요. 215페이지 상단에 2절 대리 이렇게 나왔네요. 참 뭐 자주 보시는 표현이죠. 대리 복대리
그죠? 무권대리, 유권대리 뭐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죠? 회사에 대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대리 종류가 문장이 많죠. 그렇잖아요. 자, 거기 보시면 6번에 그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지문에 보면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출자는 변동 이자율 대신 고정 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그러면 이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주는 거고요. 그 밑에 문제 7번 있죠.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억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우리가 사업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럼 일단 기억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들어가 있는 2번과 3번과 5번은 답이 아니죠. 근데 니은을 봤더니 1번하고 4번의 차이가 니은이 있느냐 없냐 차이잖아요. 니을 봤더니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진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이 자연적으로 1번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 이렇게 박스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나오는 거는 난이도가 좀 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그거는 습관적으로 하셔가지고 지문 하나 풀고 밑에서 지워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답을 찾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위험에 대한 것도 출제하니까는 기본적으로 성격은 알아둬야겠죠.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지문으로 활용한 게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유동성 위험, 그다음에 무슨 위험? 인플레 위험, 지금 나오는 사업 위험. 그다음에 여기 금융 위험이 있죠. 금융 위험과 결부된 게 이제 그게 지렛대 효과에 대한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지분과 저당이 결합을 해서 투자하게 되면요. 금융 위험이 발생하죠. 융자를 받았으니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그죠? 예, 그 부담을 안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은 금융 위험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러니까 융자를 빌렸을 때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융자를 받아서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에 따른 부담보다는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이 있죠. 예, 그런 걸 기대하고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수익금에 의한 이제 지렛대 효과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제가 갭 투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예, 갭 투자도 다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고 투자한 거죠. 전세 끼고 들어간 거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집값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죠. 집은 안 팔리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갭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당연히 전세금 빼달라고 그럴 거고요. 그래 뭐 빼주는 순간 망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렛대 효과에 대한 거를 보시면 지렛대 효과는 정의 지렛대 효과가 있고 부의 지렛대 효과가 있죠. 그렇죠? 정의 지렛대 효과는 어떨 때 발생해요? 정의 지렛대 효과는? 응? 정의 지렛대 효과는? 자 우리가 얘는 타인 자본을 뭐 하면 조달을 하면 그게 이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타인 자본을 조달할 때 우리는 저당권이라든가 무슨 제도를 전세 제도를 활용을 해서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해서 출제하죠. 저당권과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렛대 효과를 측정할 때는요 종합 수익률이 뭐보다 크면 저당 수익률보다 크면요 지분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보다 커지면서 얘가 무슨 효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정의 지렛대 효과가 이거는 계산 하나 안 하나 정의 지렛대 효과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근데 반대의 경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관건이고요. 예.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는 그냥 이 배열로 주는 거면은 우리가 암산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걸로 하면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종합 수익률 있죠? 얘는 총 투자액 분해. 그래서 얘가 총 투자액에 대한 뭐 이게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총 투자액에 대한 종합수익이라고 봐야 되는데 종합수익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요걸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순영업소득. 요거 말고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유순 이런 거 해봤죠. 네, 근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수익을 삼을 수는 없죠. 이건 100% 임대된다고 발생했을 때 나오는 수익이고 이거는 공실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공실하고 경비를 공제한 뭐를 기준으로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수익을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저당 수익률이 있다고 그랬죠. 저당 수익률은 저당 투자액 분에 뭐가 되겠어요? 저당 수익이겠죠. 그러니까 이 저당 수익이 뭐 얘기하냐면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 분에 무슨 수익이겠어요? 지분 수익인데 지분 수익은 종합 수익에서 뭐 빼준 거예요? 저당 수익 빼준 거겠죠? 그게 무슨 수익? 지분 수익.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 구하는 거죠. 이거. 214페이지 가시면요. 거기 문제 4번 있죠.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 물어봤죠. 그죠? 근데 거기 보시면 부동산 투자 부동산 가격이 3억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1년간 순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럼 거기 종합수익이 얼마냐면 종합수익이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랬죠. 종합수익이. 그러면 종합수익이 2천이잖아요. 그죠? 2천인데 저당수익이 있죠. 저당수익은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 곱하면 돼요. 그러면 2억에 대한 6%면 얼마겠어요? 1200. 그러면 남는 게 얼마? 800. 그럼 내 돈 들어간 게 얼마예요? 1억. 그럼 1억에 800이면 8%잖아요. 이게 답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셨잖아요. 가유순 전후 이렇게 하셨죠. 네, 그렇잖아요. 그 얘가 지금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게 뭐겠어요?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죠. 이게 저당 수익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 순영업소득이 무슨 수익이냐면 얘가 종합수익이잖아요. 종합수익에서 저당 수익을 빼면 그게 무슨 수익? 이게 지분 수익이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암산으로 가는 거예요. 순영업소득 하나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저당 수익만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이 T라는 계정이 그런 논리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를 뭘 놓고 순영업소득 종합수익 있죠? 그 여기를 무슨 수익? 저당 수익. 여기를 무슨 수익? 지분 수익. 그러면 종합수익에서 저당 수익을 빼주면은 자, 2억에 대한 6%면 1200이잖아요. 그죠? 그럼 2억에서 2000에서 1200 빼면 남는 게 800이잖아요. 그럼 내가 투자한 돈이 1억이니까 1억에 800이면 8%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라고 그럴 때는요 출제자들이 이렇게 맞춰줘요. 암산으로 계산하게끔 오래 계산하지 않게끔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4번과 같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거기 앞페이지로 가셔서 문제 3번 있죠. 예, 3번에 가시면
아, 그게 문제가 27의 수정이라고 해놨죠. 그왜 27의 수정이라고 해놨냐면 그 니은이 있잖아요. 니은. 예, 니은에 가면은 이게 이제 대부 비율이 50%, 총자본 수익률이 10%, 저당 수익률이 8%라면 자기자본 수익률은 12%라고 돼 있죠. 예, 여기서 대부 비율을 안 주고요. 출제할 때는 이걸 부채 비율로 줬던 거예요. 부채 비율로.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걸 대부 비율로 줬어야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성하면서 이제 이걸 이제 전항 정답 처리해 줬어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지렛대 효과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 공식을 대입해서도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조건은 주죠. 거기 보면은 종합수익률이 몇 프로라고 주어졌어요? 10%. 저당 수익률이 몇 프로? 근데 부채비율이 아니라 대부비율을 줬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대부비율이 50%라고 그러면 부채 비율이 있죠. 부채 비율은 몇 프로가 돼요? 자, 빌린 게 50이라는 얘기는 전체 자산 중에서 이게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면 지분이 50이고 부채가 5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0분의 50 하면 1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1이 되겠죠. 그러면은 가로를 먼저 계산하면 10에서 8을 빼면 2 나오죠. 2 곱하기 1 하면 2잖아요. 여기다 10도 하면 12% 나오죠.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할때 이것까지 다 해요. 다 해서 저기 시험장에 들여보내도 들어가서 이게 생각이 나야 하죠. 중요한 게 그거죠. 뭐. 들어가서 문제를 탁 보고, 아, 이게 이거였지? 이렇게 대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틀림없이 이런 건 생각이 안 나고, 뭐만 생각이 나겠어요? 그때 걔가 종합수익에서 못 빼면은 지분수익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종합수익과 지분수익이 나오지는 않고 얘가 또 5초간 째려보다가 또 원망하다가 나가는 거죠. 자, 여기서의 계산에 대한 거는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요. 거기 디귿에 가면은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때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거 틀렸거든요. 예,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응?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하려고 그러면. 응?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갚는다고요? 아이고. 아니, 그쵸. 아이고, 뭐, 갚아요. 아, 그래요. 우리 여사님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신선한 대답을 또. 여기 보시면. 종합수익률하고 저당수익률 비교했을 때요. 얘가 얘보다 크면 정의 레버리지가 돼요. 반대가 되면 부의 레버리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낮추면 되는 거예요. 이자율을. 예, 이자율을 낮춰주면 종합수익률이 커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겠죠? 부채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예? 이자율을 낮춰주면 되죠. 이자율을. 그죠?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 거. 아,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 있죠.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된다 이렇게 돼 있죠. 위험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타인 자본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바로 뭐를? 그렇죠. 위험을 상환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키죠. 그러니까 위험을 낮추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최천혁 귀가 하나? 어, 알바 가야 되잖아. 너 동영상으로 봐. 아직 안 봤다고? 자, 그거 언제 볼 거야? 그거 누적돼서. 아, 책을 맨날 놓고 다녀서? 네, 저기 어디죠? 여기서 열쇠 받아가지고 다 열어봐야겠군요. 책을 누가 두고 다니나? 약간 수고해. 어, 고생했어.
해서 아 그러시고요.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문제 5번이 있죠. 아, 20억 원을 투자한 A의 연간 세후 자기 자본 수익률 이런 거 나온 것도 있죠. 예, 이거는 그 대입할 수 있으신 분만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는 해드리는데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그죠? 그게 또 희한한 게 뭐냐면요. 계산에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또 약간 어려 보이는 계산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 그걸 안 풀어주고 넘어가면 또 섭섭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풀어는 드리는데 그게 시험에서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 건 난이도 조절용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상 풀기는 좀 그렇죠. 거기서 물어본 거는요. 세후 자기 자본 수익률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후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후 현금 흐름이 있죠. 아, 요걸 집어넣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세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 보면 자, 부동산 가격이 20억 원이죠. 20억 원인데 대출이 있잖아요. 대출이 60%란 얘기죠. 그러면 20억에 60%면 12억 원 빌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돈 들어간 게 얼마란 얘기예요? 8억.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해야지만 세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겠죠. 그럼 세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교재는 여기서부터 줬어요. 순영업소득. 그죠? 그럼 순영업소득에서 뭐 빼야 돼요? 예,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은 나오는 게 세전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뭐 빼야 돼요? 예, 영업소득세를 빼야 이 세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 보면은 순영업소득을 얼마를 줬어요? 2억 원을 줬죠. 그런데 부채 서비스액은요, 얼마를 빌렸냐면 60% 빌렸잖아요. 그죠? 그럼 12억이죠. 10억인데 대출 금리가 연 5%잖아요. 12억에 5%면 얼마겠어요? 그럼 6천만 원 나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얘를 6천을 빼줘야겠죠. 그럼 남는 게 얼마? 1억 4천이죠. 그럼 여기서 뭐 빼야 돼요? 세금 빼야 되죠. 세금 빼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대입해야 되죠. 순이감. 순영업소득에서 이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감가상각비. 그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자가 얼마겠어요? 이자가 6천이잖아요. 순영업소득이 얼마고요? 2억. 그럼 여기서 6천.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감가상각비를 봤더니 건물이 8억 원이라고 돼 있죠. 근데 건물의 총 내용연수가 몇 년? 20년. 잔존가치는 없고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쓰라고 돼 있죠.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액 구하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조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을 빼야 되는데 잔존 가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조사 원가를 뭐로? 내용연수로 나눠서 구하라는 거죠. 정액법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까지 생각하려고 그러면 또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뭐 이랬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조사 원가가 얼마예요? 8억이잖아요. 건물이니까. 그죠? 근데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20년. 이게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응? 계산해 보시면은 이거 4천 나올 거 아니에요? 2, 4, 8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 빼라는 거예요? 4천. 그럼 2억에서 합하면 1억이잖아요. 그러면 과세 소득이 얼마겠어요? 1억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세율을 곱하죠. 거기 세율이 몇 프로예요? 20%. 그러면 1억에 20%니까는 2천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얼마 빼는 거예요? 그럼 얘가 1억 2천이죠. 이제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15%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이제 풀이를 설명해 드렸는데 실전에 가서 이런 유형이 나오면 그냥 넘기시는 게 제일 낫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은 푸실 것 같아도요. 제가 여기 있는 수치 있잖아요. 수치 다르게 해가지고 포장을 조금 달리 해갖고 쫙 드리면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풀 때만 되고 혼자 계실 때는 안 되는 거는 그냥 예, 넘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이거 하나 푸느라 이거 벌써 이렇게 풀 때 이거를 푸는 과정을 그래도 알았더라도 이게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낭비죠 이거는.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거, 자, 위험에 대한 거 조금 아까 풀이해 드렸으니까, 자,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219쪽에 가면 위험 관리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또 정리를 해봐야죠. 자, 뭐 또 5분 쉬어야죠. 예, 쉬었다 하시죠.